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야생화 짱입니다. 오늘은 앵초를 심을 수 있는 화분을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소품 화분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. 또 이렇게 소품 화분을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앵초를 심으면 좋아요 하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, 요 앵초가 요즘에 발레리나 앵초가 이렇게 반쪽짜리가 많이 들어왔어요. 원래는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포기가 차면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, 또 급하게 꽃도 피고 그러니까 또 이런 거 감안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상품은 농장에서 좀 이렇게 번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게 반쪽씩 잘라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, 좀 빨리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반쪽짜리 이런 반포기 정도 되는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미리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거 감안하시면서 구매하시고요. 조금 포기가 찼을 때 구매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발레리나 크림,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아직 몽우리만 있는 것도 있거든요. 이렇게 포기는 작아요. 15,000원 판매고요. 핑크 아이스, 요 상품은 이렇게 좀 노란색으로 올라와서 분홍색이었다가 진한 자주색까지 변화가 많은 핑크 아이스 24,000원이고요. 요 포기도 좀 반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발레리나 앵초 보라 3만원 상품이고요. 그 다음에 영국 앵초 미니 마지나타, 요 상품은 아주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거든요. 요 묵은 상품인데요. 요 상품이 지금 500원짜리 동전 정도의 크기예요. 미니 앵초 3만원 상품이고요. 오늘은 다 담주 화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첫 번째 상품으로는 4만원 상품이고요. 이렇게 작은 화분이에요. 소품분이고요. 요거 크기를 요 작은 포트분, 기본분을 딱 이렇게 되어드리면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핑크아이스 요 상품, 요렇게 1번 상품 4만원 상품이고요. 두 번째 상품도 이렇게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요 상품도 4만원 상품이고요. 요 상품 이렇게 되어드릴게요.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좋아요. 3번은 작은 소품분들 요런 상품보다는 조금 크기가 큰데, 요렇게 포트 들어가고 여유감이 있어요. 그래서 요런 상품은 두 포트 정도 식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단순한 모양이라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, 요 상품 오늘 2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요거 색깔, 유약 색깔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4번 상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,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얼른 가져왔는데, 요 소품분, 작은 화분, 요렇게 포트분하고 크기를 비교를 하시면, 요 상품은 한 포기 정도 식재하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보라, 발레리나 보라, 요런 거 식재하시면 아주 색감도 예쁘고, 스타일도 예뻐서 이 상품은 금방 또 판매가 될것 같으니까 또 구매 원하시는 분 빨리 찜하시면 좋아요. 5번 상품은요,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4만원, 조금 큰 사이즈는 5만원 상품인데요. 이렇게 요 상품 지난번에 요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요거 더 나오면은 빨리 방송해 주세요 하시는데, 요렇게 요 상품은 여기에 유약이 조금 색깔이 특이하게 요렇게 돼 있는 거 감안하시고 구매하시고, 요 상품은 요렇게 2개 준비되어 있어요. 더 주문은 해놨는데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요 상품 5번 상품 4만원, 13번 상품 5만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. 6번 상품은요, 이렇게 유약이 아주 독특해요. 유약 요 느낌이 정말 또 뭔가 식재를 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주 물씬 풍기는 상품이고요. 이렇게 특이하게 유약질을 했기 때문에 아주 또 멋스러워요. 그래서 요 상품은 4만원, 요런 상품이 이렇게 11번이 있고 16번이 있어요. 요런 상품 원하시는 분또 빨리 세트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
6번 상품은 4만 원 상품이고요. 요 7번 상품은 이렇게 3번 상품하고 비슷한 상품인데요. 이렇게 유약 색깔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아요. 8번 상품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조금 요 장식 하나가 주는 의미가 되게 큰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식재를 했을 때 아주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. 요 상품도 4만 원 상품이고요. 요 9번 상품 제가 좋아하는 유약 색깔이에요. 요 색깔이 아주 또 식물을 식재를 했을 때 모든 식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. 요 유약 색깔 아주 또 고급스럽고 또 예뻐요. 9번 상품, 요런 상품에는 요런 히말라야 앵초도 괜찮고요. 요 핑크 아이스, 뭐 발레리나 크림, 요런 상품 다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9번 4만 원 상품이고요. 요 10번부터는 5만 원 상품인데요. 요렇게 보여드리면서 10번을 소개를 해드리면 요 상품도 요렇게 앵초 한 포기 정도 식재하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. 여기에는 보라색, 요 발레리나 보라 3만 원 상품 식재하시면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. 5만 원 상품이고요. 요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위에 또 멋을 냈기 때문에 좀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. 10번 5만 원 상품이고요. 그다음에 11번 요 유약이 독특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앵초 같은 거 식재를 하시면 정말 예쁜데 요런 히말라야 앵초도 어울리고요. 그다음에 요 히말라야 앵초는 제가 요게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제일 많이 그래도 올라온 상품을 보여드리는데 다른 판매 상품은 아직 몽우리로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고 구매하시고 요 히말라야 앵초 요런 거 식재하셔도 아주 예쁘고요. 그다음에 흰색 뭐 핑크 아이스나 크림 발레리나 크림 요런 거다 어울리고 여기에 지난번에 백두산 얼귤 소개해드렸는데 백두산 얼귤 식재를 했을 때도 아주 예뻤어요. 11번 5만 원 상품이고요. 그 다음에 12번 요 상품도 기본 포트 요렇게 한 포기 들어갈 수 있는 요런 상품이고요. 요렇게 재워드리면은요. 12번 오늘 12번이나 뭐 17, 18, 19번 거의 비슷한 상품인데 요런 상품 오늘 한 4개, 5개 정도 있어요. 요 상품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. 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요 상품이 소품 분인데도 불구하고 몸값은 조금 있지만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12번 요 상품도 5만 원 상품이고요. 그다음에 13번 아까 요거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작은 거는 4만 원, 조금 큰 거는 5만 원,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요 스타일이 아주, 여러 가지 조금 낮은 식물 심기에는 아주 고급스럽고 예뻐요. 13번 5만 원 상품이고요. 그 다음에, 13번 이렇게 기본 포트로 재워드리면 이렇게 여유감이 있는 상품이에요. 그 다음에 14번 요 상품, 오늘 비슷한 상품이 몇개 있기 때문에 요 상품도 또 유약 색깔 보시고 스타일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아요. 14번, 15번도 같은 스타일이고요. 16번은 이렇게 11번하고 같은 스타일인데요. 이렇게 유약 색깔이 좀 진한 청색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. 요런 느낌, 약간 색상은 좀 다른데 이렇게 느낌은 비슷한 16번 요 상품도 5만 원 상품이고요. 유약 색깔 보시고 17번, 18번, 20번 요렇게 유약 색깔 보시고 스타일 보시고 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거의 비슷해서 그냥 세트로 구매를 하셔도 좋을 듯해요. 네, 19번 요 상품, 요 20번이 마지막이고요. 19번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화분이라서 요 상품은 뭐 꿩의 다리, 요즘에 꿩의 다리 많이 나오잖아요. 뭐, 겹으로 된 꿩의 다리 같은 거, 요런 거 식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19번, 요렇게 크기는
기본 포트 정도의 키로 보시면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소품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오늘은 소품분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규격은 거의 기본 포트로 한번 또 비교를 해보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소품분 4만원, 5만원 균일가 판매였어요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또 규격을 자세히 재어서 또 판매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